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6월 2일 업데이트로 추가된 신규 코스튬 리뷰입니다. 여름 단편집과 함께 추가된 만큼 해변 컨셉의 코스튬이 잔뜩 추가됐습니다. 왠지 다음 주에도 여름 특별 코스튬이 더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챌린지 미션으로 받은 울부짖는 전기톱도 함께 담았습니다. 언제 추가됐고 어느 챌린지 미션 보상으로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업데이트 이후 미션 보상 받기 누르다가 얻은 양손검 코스튬 울부짖는 전기톱입니다. 붉은색 검은색 도색이 되어 있어서 색상과 컨셉부터 이건 누가 봐도 미래기사의 슈퍼 코스튬 전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전에 롤리팝 소우는 너무 장난 같아서 살짝 별로였는데 이번 건 너무나 찰떡이네요. 이름부터 현우 터지는 막귀의 수영복 코스튬 마크 끼룩끼룩입니다. 단편집에서도 혼자 진지하게 바캉스 준비를 하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죠. 아마도 비치 샌들 어깨 한쪽이 늘어져 보이는 커다란 박스티를 걸치고 있습니다. 막귀를 따라다니던 서브 포스터가 갈매기 봇으로 바뀌고 한여름에 내리쬐는 햇빛을 표현한 눈부신 광원도 따라다닙니다. 기본 무기 코스튬도 어쩐지 잘 어울리는데 물총 코스튬을 함께 쓰면 더욱 장난스러워지네요. 정말 오랜만에 마리안 신규 코스튬 수영복 마리안입니다. 고등학생 마리안과 마찬가지로 머신에서 내린 형태입니다. 이 코스튬은 워터 고글만 머리 위에 쓰고 있어서 항상 모자나 메카닉 탓에 가려져 있던 마리안의 머리 스타일을 볼 수 있습니다. 커다란 귀, 뻗친 머리, 그리고 긴 머리의 끝에만 살짝 묶은 형태네요. 수영복은 잘 보이진 않지만 물방울 무늬 원피스 혹은 샤랄라 장식이 달린 투피스인 것 같네요. 물총 코스튬이 잘 어울리긴 하는데 머신에서 내린 마리안은 무기보다도 작아서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전혀 알아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항상 예쁜 코스튬만 출시되는 엘레노아도 수영복 코스튬을 받았습니다. 알로하 엘레노아입니다. 알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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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하 엘레노아? 알로하 엘레노아입니다. 머리 위에 꽃장식을 하고 있고 워낙 몸매가 늘씬해서인지 알로하 컨셉의 자연 친화적인 비키니 패션이 뚜렷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뒤에서 봤을 때 엘레노아의 화려한 금발이 잘 보이고 머리 화관이 살짝 드러나 보이는 것이 포인트네요. 영상에는 무기 코스튬 강아지 풍선과 매치업 해봤습니다.
함께 출시된 양손검 코스튬 해변의 쿨가이 막대기입니다. 수영복 코스튬을 가진 양손검 영웅 누구와 어울릴까 고민하다가 그냥 양머리 기사를 착용한 기사에게 착용시켜줬습니다. 장난스러운 컨셉이라 다행히 귀여운 양머리, 진지한 기사의 표정과 잘 어울리네요. 이번 단편집에 기사 수영복 코스튬이 있었는데 나오면 다시 한번 매치업 해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겜조TV 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